예, 앞서 기업 공개 시장의 공모 금액이 6조 원도 넘어섰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었죠. 하반기에는 뭐 카카오뱅크, 이른바 카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등 시장에서 대어라 불리는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에 대한 지금 주의점과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공모주들의 인기는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시장 현황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PO 시장의 몸집을 키운 건 바로 유가증권 시장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공모 금액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을 위해 IPO를 진행한 기업의 공모 금액은 총 5조 2,0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 가장 큰 금액을 조달한 곳은 SKIE 테크놀로지로 2조 2,459억 원을 기록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1조 4,917억 원, SD바이오젠서 7,764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예정된 기업들의 상장 이후 국내 IPO 시장이 총 공모 금액이 지난 2010년 10조 908억 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25조에서 30조 원을 기록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기가 좋은 이유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일 텐데요.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 바로 따상 때문입니다. 따상이란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상장한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3거래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IPO 시장에서 대형 종목은 따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른바 따상 신드롬이 일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를 정리해봤는데요. 따상에 성공한 곳은 42곳 중 9곳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했습니다. 따상은 실패했지만 지난 16일 기준 공모가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곳은 C랩, P&H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6곳으로 이중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의 수익률은 무려 65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노뎁, 시엔투스 성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등총 8곳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지금 괜찮긴 했는데 무조건 따상 가는 건또 아니구나,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IPO 대호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가 이른바 IPO 슈퍼위크 기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수요 예측이 예정된 기업은 크래프톤을 비롯해 총 1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장이 활발한 모양새인데요. 최근 15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신약개발 회사 큐라클이 이달 22일에 이어 맥스트, 에브리봇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상장을 청구한 기업은 넷마블 네오, LG 에너지 솔루션, SM 상선, K카 등이 있어 당분간 IPO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공모주 열풍은 아무래도 좀 계속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공모주에 지금 임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나요? 네, 우선 중복 청약이 금지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며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크래프톤을 제외한 카카오뱅크, 롯데렌탈 등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되자 최근 증권사들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달부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건당 2,000원을, KB증권은 건당 1,500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을 100% 균등 배정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균등 배정 방식은 배정 물량 이상으로 청약 신청이 들어오면 증권사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소 증거금만으로 청약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 청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증권사의 경우 한 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예,
중복 청약 금지된 부분 잘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들이 또 새롭게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접근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권업계에서는 우선 공모주 대여는 첫날 따상한다는 공식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모은 SKIE 테크놀로지가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26%가량 급락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상장한 기업 중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21.43% 정도로 기업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기업 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공모주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공모주 가치평가를 떠나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특히 최근 바이오, IT 등의 기업들이 기술 성장 승리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사업 확대, 설비 투자 등의 이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반기 IPO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모시장의 현 상황 그리고 유의점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